네, 안녕하십니까. 황장군의 맛집 멋집 리뷰. 오늘은 대전광역시 태평동에 위치해 있는 대패업소라는 곳을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5시 칼퇴근해가지고 지금 대전 선변 고속화도로와 그 다음에 수침교 쪽을 곧 지날 예정이고요.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그곳으로 이동 중입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저를 태평동까지 오라고 했는지 그 지인이 맛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가서 먹어보고요. 맛없으면 솔직하게 맛없다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곧 수침교를 건넙니다. 잠시 후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황장군의 맛집 멋집 리뷰. 오늘은 진짜 멀리멀리에서 태평동까지 왔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비주얼이 바로 황장군, 그러니까 제가 개발한 파삼입니다. 파삼.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 가게가 더 먼저라고 하는데, 삼겹살 플러스 파는 사실 진짜 대전에서, 서울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쪽에는 제가 제일 먼저 창의적으로 그렇게 했고, 그러다가 어떤 사장님이 저 파삼 맛있겠다 해가지고 따라했던 게, 제가 알기로는 왔다 삼겹살이나 기타 다른 브랜드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가 대전에서 거짓말하고 20년 전에, 참고로 저는 삼겹살집을 하지 않아요. 그냥 손님으로서 처음에 해가지고 그 당시 때 왔다 삼겹살에 제가 사장님한테 알려드렸어요. 자, 파삼 보고 계십니다. 이쪽은 그냥 볶은 김치고요. 자, 오늘은 영상도 그렇고 굉장히 풍성합니다. 네. 자, 오늘 또 먹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지역술인 린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맛있게 쌈을 싸서. 자, 한 손에는 쌈, 한 손에는 소주. 그리고 안주. 안녕하십니까. 황장군의 맛집 멋집 리뷰. 방금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일단 되게 야들야들하고 되게 맛있었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되게 대패에 대한 삼겹살에 대한 안전인식이 많이 개선됐어요. 정말 맛있었고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대전에서 파삼 같은 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삼겹살 집 중에서 대패 많이 파는 집들 많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왔다 삼겹살에서 제가 처음으로 대패 삼겹살과 파를 섞여 먹으면 파삼 되게 맛있지 않을까 얘기했는데, 그것을 오늘 같이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에서 파삼은 제가 처음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데미 아트홀 1관과 2관 앞에 있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